이번 시간에는 DT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TD는 다른 말로 독타입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풀어보면 다큐멘트 타입 데피니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형식을 정의하는 정보라는 뜻이고요. 이 정보는 HTML 태그보다 더 앞서서 나와서 그 HTML 문서가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페이지 소스를 한번 보죠. 지금 보고 계신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HTML 문서가 HTML 태그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더 먼저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타입은 이 문서가 HTML5라고 하는 표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HTML보다 먼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정보다라는 사실 첫 번째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독타입이 무엇인지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면 꽤나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현재 제가 강의를 만들고 있는 지금은 HTML5가 가장 최신의 HTML 표준이고요. HTML5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독타입을 고려할 거 없이 그냥 HTML5에 해당되는 독타입인 요 정보를 HTML 문서 초입에다가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생활 코딩을 하려고 오신 거고 생활 코딩의 의도에 따르면 여러분은 DTD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문서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생긴 독타입으로 문서를 시작하면 된다 라는 사실만 숙지하시고 HTML 앞에다가 이걸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긴 이 코드들이 HTML 코드잖아요. 그죠? 이 HTML 코드는 이 w3c.org라고 하는 이 HTML 문서의 표준을 정의하는 국제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하는 역할은 HTML의 태그들을 정의하고 그 태그들이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정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그 기구에서 정의한 표준안에 따라서 이 브라우저를 만드는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사파리를 만든 애플 같은 회사들이 거기에 맞게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거예요. 구현하는 거죠. 예. 바로 그것이 이제 표준의 역할이고요. 근데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이 웹이 출력되는 디바이스들, 장치들이 옛날에는 대부분이 PC였지만 지금은 또 모바일로 이전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는 뭐 구글 글래스 같은 그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즉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 HTML 코드들의 역할들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예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코드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사용되던 코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HTML 코드 그 HTML 표준 안에서는 빠져버렸어요. 그건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웹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HTML 코드가 어떤 표준안을 따르고 있는지를 웹브라우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웹페이지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화면에 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웹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HTML 태그 또 코드들이 어떠한 표준안을 따르고 있는지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적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화면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이 웹브라우저가 그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새로 웹페이지를 작성한 입장이라면 이 HTML5의 독타입을 사용을 하시고 또 HTML에 맞는 이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되어 있던 그 HTML 코드인 경우에는 그것이 HTML5가 아니라 다른 버전을 사용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버전에 맞는 정확한 올바른 코딩을 해야지만 의도한 대로 화면이 출력되고 이 웹브라우저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